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대로 TV 2022년 봄철 개편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준비한 내용 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주가도 안 좋은데요. 뭐가 즐겁냐고요. 자, 오늘요. 아침에 제가 이 신문을 이렇게 좀 펼쳐보니까요. 새로운 증권 용어가 하나 다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불개미입니다. 불개미.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비투, 영끌, 그리고 동학개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동학개미가 국내 주식을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저런 이제 바람을 잡겠죠. 분위기가 뉴스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어디로 몰려갔냐면요. 서학개미라고 그래서 서학개미가 뭐냐면 미국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그 서학개미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뭘 많이 샀냐면요. 작년에 애플하고 테슬라에 거의 뭐 집중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랬다가 많이 잃었어요. 많이 잃었어요, 돈을. 예.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런데 어떤 상품을 또 만드냐면요. 예. 그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이제 못 했죠. 쉬는 날이라 공휴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여러 가지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우리 이제 그 서학개미들이 이제 돈을 잃으니까 새로운 상품이 등장했어요. TQQ라고요. 예. 그리고 속쓰리라는 예. TQQ, 그 이제 줄여서 TQ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속쓰리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나스닥 100, 그러니까 나스닥 100,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200, 뭐 코스닥 150처럼요. 나스닥 지수 시가총액 1위부터요. 100위까지 예. 그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TQ나 속쓰리라는 종목이 이제 TQ는 그 나스닥 종목, 나스닥 100 종목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바닥 어느 정도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너네들이 이 상품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3배 주겠다. 그러니까 1억 투자하면 3억, 뭐 1천만 원 투자하면 3천만 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너네들 수익률이 마이너스 3배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3배를 주는 대신 네가 손실을 보면 내 손실이 3배나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더 깊게 들어가면은 소위 이제 금융 다단계 같은 상품이 되다 보니까, 그죠? 예? 예. 금융 다단계 같은 상품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해 가셨죠? 예.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이제 속설이라는 상품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오르면 네가 이 상품을 매수해서 오르면 3배 수익을 줄게, 떨어지면 3배 손실을 줄게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요. 누군가는 빠지면 3배 수익을 얻고 또 누군가는 오르는 거에 예.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오르는 거에 베팅을 하지만 그들은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국내에 판매된 거는 무조건 오를 시 3배 수익, 떨어지면 마이너스 3배 손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뭐 많이 이제 뉴스에는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뭐 거의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손실을 봤어요.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경제신문을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불개미라고 나오더라고요. 불개미. 참 이름도 잘 져요. 불개미가 뭐냐면 이제 잃을 대로 다 잃은 거예요. 뭐 3억 갖고 주식하든 1억 갖고 주식하든 다 잃어서 남아있는 잔고가 뭐 1천만 원, 2천만 원 남은 그런 개인 투자자들 그 돈까지 빼앗기 위해서 불개미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불개미가 뭐냐면요. 소위 이제 한방 종목. 그러니까 한방이다. 예. 그러니까 한방으로 해서 집중 투자. 예,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몰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런 이제 경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로? 신용으로. 신용을 최대한 땡겨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데, 어디에? 테마주에. 그러니까 테마주가 뭐냐면,
요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이제 곡물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정치인 테마주인데 요즘 무슨 정치인 테마주가 왜 나오나 왜 불개미가 거기다 신용 써서 그 종목에 들어가는가 봤더니요 그게 안철수 테마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안철수 관련 테마주라고 그래서 그 종목들을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쭉 나열해서 보니까요 신용 비율이 거의 13% 이쪽 저쪽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 매매 나온다고요. 이미 반대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산 이 불개미들이 소위 이제 하루에 반대 매매로 손실 보는 게 100억이 넘어요. 이게 이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억 갖고 주식했든 2억 갖고 주식했든 그 돈 다 잃어서 남아있는 1천만 원, 2천만 원 마저 신용으로 쓰게 되면은 그거 반대 매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텅텅 비는 것을 깡통 계좌라고 그래요. 거기까지 되면 거기를 우리는 바닥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바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냐라고 하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대체 상승기에 지금 딱 접점, 수렴 구간이다. 대체 상승기에. 그 이야기는 오늘 나온 그 신문, 그 경제신문 기사에 불개미가 나왔기 때문에 불개미가 신용을 써서 테마주에 한 방을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는데 반대 매매로 그저 하루에 100억씩 넘는 그런 돈들이 뭐 반대 매매 나오고 있다라고 그러면요. 거기가 바닥인 겁니다. 안타깝지만. 예.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이 시장에서는요, 본인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불개미가 끝이에요. 그게 바닥이라는 거죠. 예. 뭐 참 용어도 잘 줘요. 그래서, 자, 나는 외계인이다. 오늘요, 제가 어떤 화면을 들고 나왔냐면요, 이 화면을 들고 나왔어요. 이 화면을. 자. 이 자료가요. 저쪽에 보면 1985년도부터요. 지금 2022년도 현재까지의 제가 예.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요. 코스피 지수 차트를 제가 이렇게 축소를 해 가지고 월봉으로 축소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눈여겨 볼 게 뭐 있냐면요. 예, 밑에 하단입니다. 예, 밑에 하단에 보면은 여기 예. 바로 98년이었죠, 그죠? 우리가 IMF였습니다, 이쪽이. 예, IMF. 예, 이쪽이 IMF였습니다. 예. 그때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전에는 사실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양털 깎기 당한 게 이제 98년도 IMF 때부터 결국에는 그죠. 우리나라가 주주자본주의로 들어서기 그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고 이때부터 기준이 그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리고 부채비율 유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BPS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는요. 소위 이제 뭐 80년대 뭐 70년대 이때는요. 웃겼죠. 주식이 안 가잖아요. 그 주식 투자한 분들이요. 증권회사 앞에서 저기 돌멩이로요. 막 그 증권회사 막 유리창 깨고 이랬어요. 그러면 정말 주가가 가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예, 참 엉망이었죠. 예,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IMF 예, 그 이후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확하게 이제 들어선 거죠. 정상적으로.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자, 그림을 이제 크게 볼게요. 자, 코스피 종합 주가 차트. 예, 저쪽이 예, 저쪽에 한번 볼게요. 이게 예, 1989년도 예, 1015포인트까지 올랐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가, 여기가 보면요. 1992년도, 예, 456% 포인트 잡, 456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예, 상단을 또 보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94년도에 114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하단, 여러분, 바로 이게 이제 98년, 우리 참 안타까웠던 IMF였죠. 그때가 종합주가지수가 277포인트였어요. 277포인트. 예. 그리고 자, 그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이후에 참 근무기하고 뭐 하여튼 엄청 고생 많았죠. 국민들이. 예. 그래서
그 이후에 2007년까지 그죠? 이때는 이제 그죠? 이때는 뭐 아시아발 뭐 전체적인 어떤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2007년까지 얼마가 가냐면요. 무려 예. 일단은 이제 그죠? 요거 이제 고점이라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7년에 2085포인트까지 올라갔죠. 그죠? 2007년도에. 그렇죠? 예. 그러고서 정확하게 98년 딱 10년 주기죠. 예, 98년, 2008년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금융위기가 이제 또 예, 일어나죠.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그래서 892포인트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고서 또 이때 또 돈을 막 풀기 시작하죠. 그죠? 예, 양적 완화를 시작했고, 요 때는 제가 2011년 자료인데요. 2231포인트 찍고, 그죠? 찍고, 여기가 어디냐면요. 2018년이요. 2607포인트. 자, 이걸 왜 찍었냐면요. 자, 98년 10년 주기 2008년 그리고 2018년 2600포인트. 그런데 이 부분 기억나세요? 이거를 우리가 박스피라고 그래서요. 참 안 갔죠. 이게 옛날에 예,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죠? 여기 보면요. 2013년, 14년 이때 박스피라고 그랬어요. 정말 안 갔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여차저차 해서 뭐, 국민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그래서 또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직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이때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2600포인트, 긴 박스권을 탈출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2600포인트를 제가 표기해 놓은 건요. 이 이후에 자 10년 주기로 어떤 위기가 또 발생해야 되는데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죠? 이때는 아시아 위기였고요. IMF 그다음에 2008년도는 여러분들 아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였고 그리고 예.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봤더니 예, 2019년부터 박살이 난 게 여러분들 아시는 바로 팬데믹이었죠. 그래서 2020년에 예, 3월에 3월 17일 날 세계보건기구에서 예, 전염병이 발생해서 전 세계, 전 지구가 흔들흔들했죠. 그 이후에 주가가요 1439포인트로 빠집니다. 그러더니 바로 V자 반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얼마까지 갔어요? 예, 여기 보면요. 예, 330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그죠? 여기가 1000포인트가, 그죠? 예, 여기가, 그죠? 예. 야, 이게, 그죠? 1000포인트가, 예. 2000포인트가 되더니, 그 다음에 3000포인트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이제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그런 겁니다. 동학개미 나와, 서학개미 나와,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상품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무슨 뭐, 루나, 테라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아주 발칵 뒤집어 놓은 거죠. 그죠? 그러고서 주가가 빠졌어요. 지금 한 2600포인트 되거든요. 자, 여기서요. 이걸 깨끗이 놓고 좀 보면요. 자, 보세요.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지금 2600포인트 뭐 붕괴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서 또 반등을 주고 어떤 대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건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가 이제 다, 예. 여러분들의 어떤 자금이요. 일단은 다 빼앗긴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주식을. 그냥 이렇게 막 구름대처럼, 아주 몰려다니면 안 돼요. 그죠? 예. 막 이렇게 막 때로 지어서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문제 있습니까? 그죠? 문제 없죠.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돈을 양적 완화, 돈을 많이 풀었어요. 자, 돈을 다시 빨아, 시중에 풀린 돈을 빨아들이는 통화 정책을 각 중앙은행들이 펼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죠? 그러나 저러나요? 일단 뭐가 올랐어요? 그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올랐어요. 생각을 해봐요. 부동산이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 한 5천 정도 하던 아파트가 지금 10억이 넘어요. 10억이. 그죠? 그건 자산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가 올려야 돼요? 다 오르는 거죠. 물가도 따라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격 부동산이 올라가 버리면 일단 인플레이션, 즉 물가는 다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 개인들은 뭘 원하는 거, 국민들은. 근데 월급도 올려줘라라는 거죠. 그죠? 내 월급도 올려줘라. 자, 2022년 많이 뜨겁겠죠. 이슈가 많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죠?
예, 막 이제 파업을 하고 또 막 시끌벅적하겠죠. 그거는요, 맞춰가야죠. 예, 아파트 가격, 자산 가격이 더블로 오르면, 당연히 월급도 더블로 올려야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게 시초가 돼서 임금을 올리고 물가 상승이 돼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저 소비를 할 여력이 없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근데 그걸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을 올려야 되겠죠. 임금을 올려 물가 상승을 상쇄시켜버리면 결국에는 정말 비목격자가 확 커지는 거죠. 못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집을 못 사는 거죠. 어떻게 사겠어요? 10억 넘는 아파트. 그게 이제 쉽게 빠져서 다시 5억으로 떨어질 일은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주가는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서 무슨 뭐 2,000포인트 뭐 다시 1,000포인트로 내려갈 일은 없는 거죠. 그거는 무슨 저 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뭐 핵전쟁을 하지 않는 한은 그럴 일은 없다고요. 그죠? 물론 그렇게 전쟁 나면 거래소는 다치겠지만.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가치라는 거. 가치와 예,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은 실제적으로는 예, 전 세계에 일단 어떤 주식, 예, 차트,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의 예, 지수는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통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 지금 제가 글을 써놨는데요. 주식은요, 당연히 예,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이유가 뭐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아주 쉽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 지금까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너무 어려워, 그리고 너무 복잡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간편하게 여러분들 모바일 휴대폰으로 매매를 하시는데 저는요, 강력하게 PC를 주장합니다. 예, PC, 컴퓨터. 예, 최소한 모니터 두 대는 보셔야 된다, 듀얼로. 예,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선입감 때문에 전문가들만이 주식을 잘 알 수 있다 생각해서 그들한테 의존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가는요, 주식 전문가는 누굴까요? 그렇죠? 제가 늘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의 시가총액 제일 큰 거는 이제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전문가는요, 이재용 부회장이 되겠죠, 그죠? SK는요, 최태원 회장이 될 거고요. 하나는 우리 김승현 회장님이 전문가인 거죠, 그죠? 예,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예, 전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계속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 기관, 개인, 먹이 사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예, 기관은 외국인한테 먹히는 거고요. 또 개인은 기관한테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돈을 잃었다는 때는 곳은 본 적이 없어요. 개인이 반대로 돈을 땄다는 때는 곳은 분은 못 봤단 말이죠. 그 이 먹이 사슬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힘없는 개인들 어때요? 외국인과 기관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이 큰 손에 개인들도 큰 손 세력이 있어요. 그들의 매매 행위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똑같이 따라만 한다면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나는 왜 개인이다, 박과대 나와라는 거죠. 나는 왜 개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밖으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멋진 말 하나 여기다 지금 써왔어요. 독초는 사지를 마비시키고요.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독초. 여기서 독초는 뭘까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지금 오늘 신문에 나왔던 그 기사, 불개미들이 좋아하는 그런 한방, 뭐 테마주, 예, 신용, 예, 최대한 써서 일단은 본전을 복구하겠다? 아니죠. 그들이 보고 있어요. 외인과 기관이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요. 그래, 이분들 살려줘야지. 자, 야, 이 사람들 복구시켜줘야지. 그러고 따라 올릴 것 같으세요? 웃기지 마요. 안 됩니다. 그거를 불개미는요, 예, 테마주 한방, 이건 전 독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지를 마비시키고 죽음을 가져올 뿐이다라는 거죠. 모양은 예쁘죠? 양귀비처럼, 그죠? 예, 요즘 이렇게, 이게 도로가 이럴 때 보면은요, 그 양귀비가 요즘 양귀비가 좀 자주 보여요. 그죠? 자, 언제까지 독초를 마실 겁니까? 예, 나를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특히 MZ세대 여러분, 예, 화가 나잖아요. 그죠? 화가 나지 않나요? 예, 그들한테 당하는 거죠. 누군가는, 그죠? 입을 뒤집어 쓰고 키득키득 웃겠죠. 그죠? 자, 주식에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 자,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네, 내리고, 예, 그리고 주가가 또 오르고, 예.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예,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주식은요,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답니다. 그냥 오르고 내림을 반복해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누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목적은요, 낮은 데 사서, 그리고 높은 데 파는 거예요. 예, 낮은 데 사서 높은 데 파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저점 매수와 예, 고점 매도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드실 공간은 이거예요. 자, 주식 격언 그런 거 있어요. 그죠?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다 알려준 거거든요. 무릎이요, 무릎. 그죠? 예, 무릎에 서서, 예, 무릎에 서서 어디에 팔을 해요? 어깨. 어깨는 아니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여기를 어깨인가요? 예. 헤드 앤 숄더 자리인가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더 갈 위치 그 안에서 일단 빼내는 게 무릎에 사서 어깨가 아니라 무릎에 사서 가슴에 파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추구하는 건요, 그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목적은요, 일단 저점 매수, 고점 매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고점 매도라는 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BPS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BPS를 예, 계산을 해서 예, PBR로 2배 이하입니다. 2배 이하. 예, 2배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꼭 매매를 좀 하셔라는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러면 예, 주식시장에는요, 예, 반드시 그들이 이깁니다. 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개인 투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인,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예, 기울어진 운동장.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그들이란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죠? 기관 외국인 큰 손이 되겠죠. 그들은요, 뭐가 많아요? 정보가 정확해요. 그렇죠? 그리고 뭣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또 돈이 없어요. 그죠? 정보가, 이게 지금 불공평, 불공정한 시장이죠. 그러면, 어떤 A라는 종목의 정보와 돈은요, 그래요. 예, 최근에 드라마가 하나 나왔어요. 방송국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예, 그렇죠. 그 미화원, 그죠? 예, 그 하시는 그 아주머니들이 증권사에 새벽에 청소하면서 콱 정보를 듣고, 예, 내부자 거래해서 그 뭐 매매를 했는데 막 수익이 나고. 나는요, 드라마가 그런 드라마 나오면 안 돼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자, 그들은요, 정보도 정확하고요, 예, 돈도 많아요. 우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소위,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들이죠. 그죠? 예, 상장을 시킨 주관사 또는 상장된 회사의 대주주들은 당연히 정보 정확하죠. 돈도 많죠. 그죠? 그러겠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뭐라고 그래요? 큰 손 세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손 세력이라고, 소위 이제 강자라고 그러죠. 자, 일반 개인, 여러분들 정보 있어요? 돈 있어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분들은 강자고요. 우리는 약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라라는 거예요. 나와서 가만히 있다가 이 친구들과 똑같이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이 친구들과 똑같이 따라가자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주가를 이만큼 올려놓고 여기서는 얘네들은 없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했는데 사실 여기가 고점이라고 그러면 고점 이전에 이쯤에서 이 친구들은 여기서 비행기 타고 예, 오빠 나이샷 하러 간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들과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에일리언이다. 그죠? 외계인, 예, 개인이 아니요. 밖으로 빠져나오시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공지를 하나 드릴게요. 샵 377이, 예, 문자 100원,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QR코드 스캔 후에요. 여기 이제 등록을 하시면,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매주 목요일 날, 예, 일단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예, 여러분들 거기서 보실 수 있고,
아침 방송에서 못한 아웃사이드한 이야기, 예, 하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샵 3772를 누르셔서 거기다 등록을 해 놓으시면 아마 문자가 갈 겁니다. 제 일정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같이 함께, 예,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7년 만에요. 예, 7년 만에 다시 외부로 나왔습니다. 제가 7년 전에요. 논현동 그 옛날에 동사무소였죠. 그죠? 예. 예, 동사무소. 지금은 이제 동사무소라고 안 하죠. 예. 7년 전에, 예, 강의를 마지막으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서 제가 끊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7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7년 만에, 예, 토요일 날, 예, 7월 2일 날, 첫째 주 토요일 날, 예, 무려 한 2시간에서 2시간 20분 정도, 예, 여러분들과 단독으로, 여기 이데일리 본사, 여기 이제 방송국 오시면요, 지하 딱 1층에요. 하모니 홀이라고 딱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딱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포근한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찾아뵙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샵 3772를 누르시면 여기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만나서요. 예, 대화를 좀 나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건요. 제가 그런 7년 전에 왜 그만뒀냐면요. 강연회를 그전에는 많이 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의도 같은 데서 하면요. 한 300명, 400명도 모였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전체적인 시황이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대개는요. 다 주무셔요. 거의 한 80%가 꾸벅꾸벅 졸아요. 예, 그러다가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이제 강연을 하는데 내일 월요일 시장 시작할 때 관심 가질 종목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면요. 갑자기 한 80%가 주무시다가 눈을 번쩍 뜨고 바로 메모 준비 들어가는 거 보고 너무, 너무 실망을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가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방송을 저기 외부 강의를 끊었던 겁니다. 그래서 7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과 좀 대화도 좀 나누고요. 예, 이야기를 좀 할 게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그죠? 이건 이제 야바이죠. 그죠? 야바이. 주식은 야바이입니다. 처음에는요. 수익을 조금 줘요. 그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요. 조금 수익을 줘요. 그러니까 주가가 가다가요. 이쯤께에서 매수해서 요 정도 수익은 좀 줍니다. 이 정도 수익은. 그러고서 그냥 바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처음에는 수익을 좀 줘요.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하여튼요. 여러분들, 예. 하여튼 박살을 내죠. 그죠? 예. 그래서 야바이가 뭡니까? 야바이는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교묘한 수법으로 나물 속에서 돈을 따먹는 노름을 우리는 야바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박 중에서도 사기 도박이라는 게 있죠. 세 사람이 고스톱을 치는데 한 사람 빼고 두 사람이 짜고 치는 건 사기죠. 그죠? 그걸 사기 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이게 주체는 세 개예요. 개인과 외인과 기관이 있는데 개인도요. 50%만 여러분들이고 진짜 개미는요. 따로 있어요. 그죠? 큰손 개미가 있고 그다음에 외인이 있고 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어떤 증권회사에서 상품 하나 만들었습니다. 손실을 많이 보셨죠? 한 방에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티켓큐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나스닥을 추적하는데 나스닥 100 종목이 바닥이니까 지금 사시면요. 무조건 수익 나고 올라가면요. 수익 무조건요. 3배입니다. 라고만 얘기해서 덜컥 들었더니 근데 한 가지요. 꼭 아셔야 될 건 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빠지면 3배 손실이에요. 아 걱정 마요. 아 계속 올라가겠지. 이제 바닥 찍었죠. 라고 얘기하죠. 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가 5만 9천 원 되면 산다고. 예, 그럴 리는 없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 귀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5만 9천 원 되기 전에 사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야바이는요. 이렇게 교묘한 수법으로 예, 남의 돈을 남은 속에서 돈을 따먹는 그런 노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기계적으로 나는 사람이 아냐 해야 이게를 예, 여러분들이 예,
주식에서 예,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예, 전체적으로 좀 정리 좀 살짝 해 가면서 좀 가볼게요. 그죠? 예. 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차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부라고 그랬게요. 예. 예, 재무제표라고 안 하고요. 차트가 있고 장부가 있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셨죠? 예, 차트. 예, 차트는요. 간단해요. 그죠? 캔들에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예. 종가 부분, 그리고 시가 부분, 그리고 중심 부위에 예, 선이 예, 들어가죠? 하나는 포크라고 그러고요. 그죠? 얘가 포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얘는 헌터라고 그래요. 예, 헌터. 그 다음에 얘는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죠? 요게 세 개가 딱 들어가면서 요게 화살표가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근데 공략하기 전에 예, 장부를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무조건 흑자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흑자. 자, 두 번째는 뭐래요? 영업이익 말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이제 부채 비율이라고 그랬죠. 부채 비율. 예, 부채 비율. 예, 부채 비율이 예, 150% 이하여야 되고, 유보율이라고 그랬어요. 유보율. 그죠? 유보율. 예, 유보율이 예, 1000% 예, 100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예, BPS를 얘기했죠. 그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청산 가치라고 그랬어요. 청산 가치. 청산 가치 대비 예를 들어서 청산 가치 BPS가 지금 4,000원이다. 그러면 목표가는 8,000원대가 되겠죠. 그죠? 8,000원대가 되겠죠. 요렇게 장부가 나타나고 갑자기 없던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림이 발생하고요. 여기에 부합하는 예, 그런 재무제표, 장부가 나타나면 그때는요, 그냥 매수하시면 된다고요. 아시죠? 대주주 지분이 있어요. 대주주 지분. 예, 대주주 지분이 몇 퍼센트? 20% 이하는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어떤 조건만 부합하면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잘못 만난 거죠. 예, 잘못된 만남, 김건모에. 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죠? 예,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집안에 숟가락, 젓가락, 솥단지 다 팔아먹어야 끝나는 게 주식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위험성을 못 느끼는데요. 서방 국가, 그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요, 상당히 위험한 거로 인식되고 있는 게 주식입니다. 아, 도박이 안 하면 그만인데, 이건 아니거든요. 아셨죠? 꼭 명심하시고 그럼 봅시다. 자, 초코 포인트 종목을 하나 보고요. 여러분들 좀 가보시자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에리디아 2054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주봉 이것이 예, 진짜 BPS 목표가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봄철 개편 22년 예, 특별하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는 종가 단순 520, 60, 120, 240 차트 가지고 매매를 해서 돈을 딴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그죠? 첫 번째 체킹, 체크되는 건요. 요렇게 체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자,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하고요. 요렇게 체크가 되는 거요. 잘 보실게요. 자, 이 종목이요. 무림 SP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무림 SP인데요. 0.91일에 시작했어요. 뭐가 없어요? 예, 저점이 없죠. 바로 상한가 29.95 갔다가 19.06으로 끝났어요. 그죠? 자, 여기가 7% 이상이고요. 여기가 14% 이상이면 되는 거고요. 요렇게 우선 체크가 되면요. 탁 걸린 거죠. 여기 지금 2,500만 주죠. 그죠? 2,500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가. 잘 보세요. 거래량이 없다가.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이게 발생하고서 전에 보니까 거래량이 들어왔었는데 쭉 하니 이게 장대 양봉까지 올라왔다가 갑자기 훅 꺼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하나 둘 셋 훅 꺼져서요. 윗꼬리를 길게 단 상태에서 이게 나왔어요. 4월 5일 날. 예, 이렇게 나오면요. 쟤를 딱 쳐다보는 거죠. 뒤에 봤더니 이게 없었어야 돼요. 이게 나타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나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죠. 두근두근. 예,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환장하겠네 이러는 거죠. 예, 환장하고는 이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저게 없었으면요,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데, 종목이 저렇게 나오면요,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이 이제 무슨 얘기가 이제 했다가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 셋이서 뭔가 짜고 치기로 했는데 하나가 이제 삐딱선을 타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자 4월 5일 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0.9에 상한가 딱 때리고요. 그렇죠? 예, 19.06에 끝났는데 저점이 없다라는 거죠. 저점이 없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대개는 주가가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끝나는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치고 올라간다는 건요. 뭐요? 급한 거죠. 그죠? 예, 급한 거요. 예. 급하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급등조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급등조는 뭐예요? 얘네들이 돈이 없는 거죠. 그죠? 자, 돈이 있으면요. 가끔 가다가 쉬었다 가던가 뒷걸음질도 한번 하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돈이 없으면요. 일단 빨리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이 종목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무림 SP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자, 일단 한번 물을 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상단에, 자, 내가 늘 얘기했듯이, 그죠? 이게 이제 포크입니다. 이쪽에 보이시죠? 포크. 자, 두 번째는요, 중심에 갖다 붙이는 헌터고요. 마지막, 이거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포인트.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죠. 그죠? 그죠? 예, 여기에 이렇게 이제 부딪힌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평선을 그리면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갑자기요. 예, 치솟는 이 맥점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지금 캔들이 하나 들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이 세 개가 여기에 딱 꽂아 버리면 오케이. 여기서 예, 여러분들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죠? 포착이 된 거죠. 그죠?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이제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건 앞서 얘기했던 차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장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죠? 예,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는 안 되는데 얘는 60%가 넘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아직 멀었구나라는 거죠. 그죠? 예, 이거를 털려면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뭐를 예, 10배수.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흑자면 된다고 그랬죠? 흑자. 흑자. 예, 흑자. 그리고 월급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뭐라고 했어요? 부채 비율이라는 거죠. 그죠? 예, 부채 비율, 유보율. 자, 부채 비율이 45%에 유보율이 1800%. 그렇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150%라고 얘기했고요. 얘는, 예, 1000% 이상만 되면 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이해하고. 근데 이거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 보세요. 150%가 예, 3등분 하면요. 잠깐만요. 3등분 하면, 예, 자, 제가 이렇게 쓸게요. 150%인데 이걸 3등분하면요. 50%, 50%, 50%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 1000%를요. 예, 1000%를 3등분하면요. 이건 330이 되겠죠. 330, 330. 무슨 얘기냐면요. 부채 비율이 50%에 저기 유보율이 330%. 이것도 맞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150에 1000% 이상이나 50에 330% 이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요거에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얘는 45에 1800%니까 아우, 참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건 부채비를 봤으니까 그죠? 재무제표 눌러서 스냅산에서 스냅샷에서 넘어온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안정성 지표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 회사가 그죠? 유동 비율, 현금 할 수 있는 비율이 이만큼이고 예, 갚아야 될 빚은 이만큼이야.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집이나 가정이나 어쨌든 뭐 상장된 특히 회사 예. 어쨌든 내가 뭐 자영업을 하든 가게나 뭐나 어쨌든 현금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좀 있어야죠. 그죠? 예. 갚아야 될 빚보다 일단은 예. 현금 보유가 좀 그러니까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야 사업하는 데 좋은 건데 아니 상장된 회사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는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는 거는 저는 뭐 나름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PPS라고 그랬죠? 예, 총상가치. PBR은 보지 않겠습니다. PPS. 여기서 보니까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죠? 9,520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늘, 예, 주식은요, 그냥 간단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요. 방금, 초등학교 3학년, 예전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어르신들은요, 국민학교 3학년 수준의 산수 실력만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산수. 그죠? 예, 그리고, 예, 정보를 끊는 거죠. 예, 자꾸 친구들 만나지 마시고요. 자, 9,520원 더하기 9,520원은요, 19,040원이죠. 그럼 19,040원의 목표가는요, 12,500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12,500원인지는 이대리 TV, 예, 대가들의 투자비법 성수상 방송을요, 지금 쭉, 예, 봄철 개편 22년도, 예, 봄철 개편
지금 오늘이 다섯 번째인가 맞을 겁니다. 첫 번째부터 방송을 다시 보시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12,500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주봉이란 말이죠. 예, 주봉. 자, 주봉 이것이 진짜 BPS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진짜 BPS는 이거다라는 거죠. 자, 저쪽에서 지금 제가 한번 가져올게요. 자, 여기서 지금 2022년, 2021년, 2020년, 3년 그 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요. 제일 낮은 부위가 2,355원이에요. 2,355원, 2,355원을 더했더니요. 4,710원이 되는 겁니다. 4,710원. 예, 4,710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부의 BPS 청산 가치와 괴리가 크죠. 그 주봉을 봤더니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결국에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아시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주봉으로 봤을 때 포인트요. 포크요, 헌터요, 포인트가 같이 합쳐질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시작을 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을 했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도. 시작을 했을 때가 있잖아요. 시작을 했을 때. 그죠? 시작을 했을 때 시작해서 얘가 2,355원 딱 두 번 더했더니 4,710원이요. 그리고 2020년에 얼마까지 갔냐면요. 5,200원까지 갔어요. 근데 BPS를 아까 보니까요. 예, 꽤 커요. 그죠? 9,000원대니까. 거의 2만원대란 말이야. 자, 그걸 줄여서 1250, 2500, 3750, 4900, 5000원에 6250, 7500, 8700, 9900, 만원, 요걸 포함시켰을 때에 12,500원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이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 무림 SP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주봉에서 이거를 더했을 때 4,710원. 이게 시가입니다. 시가. 시가가 언젠가는 얘를 물겠죠. 예, 시작가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어제든 시작가가 4,710원을 넘어버리면 안 돼요. 넘어버린 상태에서 예를 들어 4,800원에 시작한다. 안 돼요. 4,720원이다. 안 돼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이만큼 갈 때 나는 이 부근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매매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죠? 그럼 이제 한 번씩 보자. 얘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랬어요. 그죠? 다시 볼게요. 예. 얘가 시가가 3,335원이에요. 오케이. 자, 요렇게 이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자, 차근차근 볼게요. 그런데, 자, 이날 4월 5일, 예, 화요일 날이었어요. 언제냐면, 이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4월 5일, 화요일 날. 예, 화요일 날. 뭘 볼까요? 이제 분봉을 한번 보자. 분봉을. 자, 분봉, 제가 이 분봉 본다고 그랬죠. 그죠? 예,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잘 보세요. 이게 0%입니다. 오케이. 이게 7%고요. 이게 10%예요. 예, 이게 이제 VI 발동. 이게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이제 고동색 점선 화살표가 14%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얘가 여기에 잡힌 거예요. 여기에. 보이세요? 여기에. 예. 노란색 선 잡힌 겁니다. 노란색 선. 이게 잡힌 겁니다. 그죠? 아, 여기서 이제 녹색 선이 이제 잡히면,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잡히면 이걸 가릴 게 없구나. 자, 잡히면요. 오케이? 예, 잡히면 여기서 매수 하시는 거예요. 자, 매수. 이게요, 갑자기요, 이게 딱 나오면요. 이게 2분봉에서도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2분봉에서 이렇게 딱 나타나면요. 매수에 떨어지면 더 사고. 그리고 이게 다시 나오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조건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녹색 화살표 나와서 매수했는데, 두 번째 녹색 화살표 나올 때 이게 14%예요. 이게 7%니까. 그러니까 7% 나와서 두 번째 나올 때가 14%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7%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천만 원 들어가서 7%면 천만 원에 7%면 얼마일까요? 7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 들어갔으면 140이죠. 그죠? 그렇게 하고 얼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고동색 화살표는 뭔지 아세요? 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렌지 밴드라고요. 이게 오렌지 밴드를 OR 밴드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됐지만 이 고동색 화살표 나오면 얘 나오고 두 번째 나오든 아니면 이 고동색 화살표 나오면 그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얼마나 가든 말든, 그죠? 그 이후로 상한가를 갔지만, 그죠? 예, 거래량 없이 상한가를 갔지만, 이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아침에 여기서 끝나고, 언제?
예, 끝나고 다시 이 종목을 그죠? 장 끝나기 전 1시부터 3시 20분이나 또는 내일부터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그죠?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4,200원. 알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나오면 갑자기 빡 뜬다고요. 그죠? 그럼 일단 매매해서 일단은 치우고, 그죠? 예, 뭐 7%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한 3-4%의 수익 나고 나오고, 장 끝날 때쯤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포크, 헌터, 그리고 전체적인 포인트 이렇게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오케이, 땡큐,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매수 신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아, 물렸네. 아니, 감사합니다죠.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요, 매도예요, 매도.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예요. 또 떨어지면 추가 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면 매도하는 거예요. 오르면.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르면 매수를 하죠. 기다렸다가. 이게 정말 갈까? 가는구나. 아, 그리고 사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미 고점에 뒀다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은요, 떨어지면은 매수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오르면 아쉬운 거죠.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왜? 완벽하잖아요. 차트 완벽하고, 그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장부, 아까 봤던 재무제표 정확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감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한번 지켜봅시다. 4월 5일 날 이 종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 단타 치고요. 짧게 치고 받고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샀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이 녹색 선은요, 7%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만든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예, 7% 금방 가는 척 하다가 주가가 쭉 빠져서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그렇죠? 힘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간. 이거 봐요. 감사하라니까요. 예, 감사한 거예요. 거리랑도 없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빠지면, 예. 빠지면 감사하면서 조금씩 담아 가는 거죠. 그리고 이날이 무슨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시간 외 거래를 봤더니 시간의 거래를 봤더니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때 뭐 70만 주 이 정도인데 거래량이 없는데 갑자기 시간 외 거래에서 어떻게 발생했냐면 갑자기 예 97만 주가 나오면서 예 상한가죠. 시간의 거래의 상단 부분 상한가는 그렇죠. 9.9%예요. 10%죠. 그죠? 하단 제한폭이 10%니까 상한가를 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두근두근하죠. 두근두근하죠. 어떻게 두근두근할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떠버립니다. 보이시죠? 붕 떴죠?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붕 뜰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자, 그랬죠? 얘들 급하다고. 얘 급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급하다고. 이해 가셨죠? 오케이? 여기입니다. 예, 여기.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15%에 시작해가지고요. 18.45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서 꾸준하게 이제 추가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평단가라는 게 나와요. 평단가. 평단가가 나올 거고요. 예, 이렇게 떠버리면은 붕 뜨면 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매는 붕 뜨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해 가셨죠? 예, 무려 바닥 평균치 따지면 23%가 간 거예요. 이때 환희, 통쾌함 이런 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게 어디에 비하겠습니까?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테마주, 곡물주, 정치인 테마주 이런 쪽에 신용 써서 마지막 남은 2천만 원을 불태우리라. 아니에요. 그거 다 타버려요. 아시겠죠? 오케이. 23%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초크 포인트 매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공지사항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공지사항은요, 샵 3772를 여러분들이 예, 누르셔서 이런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디테일한, 그렇죠. 아웃사이드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요,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샵 3772를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등록을 해 놓으시면 어떤 일정, 제가 어떤 공개방송 일정을 예, 이
쪽으로 연락을 드린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7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단독으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이델리 본사 KG타워 여기가 그 경찰청 정문 앞입니다. 예, 서대문 경찰청 정문 앞에 지하 1층 하모니 홀에서 제가 선착순 딱 100명, 120명 모아놓고요. 여러분들한테 전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상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일단은 강연일정 샵 377이 누르셔서 많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요. 예, 좋은 시간, 고운 밤 되시고요. 예,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